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부는 위축된 농식품 소비를 늘리기 위해 배추와 사과, 쇠고기 등 10대 성수품 공급을 1.4배 확대합니다. 이를 위해 농협 계약 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,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내일부터 설 전까지 집중 출하합니다. 특히 계란은 설 직전 농협 계통 비축 물량과 민간 수입 물량을 집중 출하하기로 했습니다.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할인 판매와 직거래를 늘리고 5만 원 이하 선물 세트를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